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퓨 포홀이고요. 오늘 가격적으로는 뭐큰 변화 나오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했고, 오늘 코스닥이 좀더 강했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유는 차차 본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가 오늘 조금 더 흐름이 좋았다. 냉정하게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누가 가장 강하냐 하면은 일단 저는 바이오가 가장 강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밑바닥 찍고 저점 한번 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 신고가 랠리 이런 종목들이 또 많죠. 반도체 오늘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냉정하게 만약에 오늘 반도체 반등이 엄청 강하고 바이오랑 2차전지를 둘다 때려 죽였다? 그러면은 반도체 당분간은 좀 반등이 강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죠. 네, 바이오가 주도권을 잡고 반도체가 약간은 그 꼽사리 끼는 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와 2차전지 간에 퐁당퐁당 랠리가 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시속 게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 날이었기 때문에 8월 또 마지막 거래일에 늘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 6, 9, 12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달이고, 그래서 요 전에 마지막 달에, 이 전달에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은 오늘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동시호가에 팡 하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기관 쪽입니다. 기관 쪽은 리밸런싱 영향을 막 그렇게 크게 받진 않고요. 오늘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아래 꼬리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줬는데, 뭐 가격적인 데미지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전날 가격이랑 거의 다 비슷하죠. 시장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뭐 바이오 올라간다고 2차전지가 떨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2차전지 올라가면은 바이오에 조정 나오고, 지수 공백을 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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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업종 간에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아나갈 확률은 좀 낮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이두 개의 박자만 좀잘 맞추면 돼요. 그리고 바이오가 좀더 강세의 구도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2차전지는 이제 지수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이 등락률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또 짧게 짧게 하면 되고, 또 2차전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냉정하게 못 기다릴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뭐 손실폭 다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게뭐 티도 안 나겠지만 지금 추세들을 그래도 잘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회복되는 걸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최대한으로 좀 수익을 만들어 내야겠죠. 이게 가장 좀 현실적으로는 맞는 포지션이지 않을까. 단기간적으로 2차전지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딱 단기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수익 정도. 그러니까 뭐 저항 구간에서 다음 저항 넘어가고 이럴 때 이제 한번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런 타이밍. 그다음에 주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이제 뭐 강한 주도주 그런 종목들로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포홀 포퓨 둘다 어떤 수급적인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2차전지의 가격 컨트롤해 주는 건 기관 쪽인데, 기관 쪽은 오늘 그냥 그대로 좀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을 땡겼은 느낌이죠. 이러면 오늘 뭐 엔비디아가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뭐한 1%, 2%, 3% 이렇게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뭐 높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낙폭으로 인한, 과대 낙폭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전과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습니다. 물론 리밸런싱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9월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구도가 계속 지속이 될것 같아요. 2차전지랑 바이오로 시장의 어떤 공백을 메꾸고, 이제는 지수가 올라갈 때도 반도체 같은 애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2차전지랑 바이오 같은 애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겠죠.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은 코스닥 쪽이 확실히 어떤 그 매수 유입이 조금 더 좋아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피는 다른 쪽으로 외국인들이 뭐 바이오랑 2차전지를 사도 삼전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다 그게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매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코스닥은
이차전지랑 바이오 좋으면 대부분 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좀 많이 찍히죠.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다시 한번 저항을 좀 넘어와 줘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포홀도 딱 그 턱 밑에 주가를 그냥 갖다 놓고 있고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22만원, 35만원 그냥 다 요 구간들을 넘어오면은 이 다음 영역은 좀 쉬어지는, 난이도가 좀 쉬어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다음 주 초반 이제 빨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좋겠죠. 양봉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양봉 하나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양봉은 생각보다 좀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달 뭐 블랙먼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한 달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지금 3,000부 어제 이제 3,000명이 넘었는데 오늘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저희가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장중에 이거 올라가고 저거 올라가고 얘는 무슨 주지? 얘는 무슨 관련 주지? 그런 거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주가 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 끝나 있죠. 저희가 올려드린 내용들만 잘 참고하셔도 정말 빠르게 또 확인할 수 있고요. 투자하시는데 결국 뭐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되겠죠.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